참회를 하는데 참회가 되냐 안 되냐 천수경이 나오는 거 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참회가 되냐 안 되냐 죄무자성 종신기 심약 멸시 제명망 심약 멸시 제명망 제만 심멸 양구공 제망 심멸 양구공 시즉 명의 진참회 자 죄가 참회 되냐 안 되냐 죄는 이 죄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전에 말씀드렸죠 고유성이 없다 했죠 실체가 없다 했죠 근심 걱정이 그래 안 그래 근심 걱정 좀 가져와 근심 걱정이 많아요 스님이니까 좀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스님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자성이 없이 마음으로 쫓아 일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망상패서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분별심입니다 생멸심이고 이 불성심이나 보리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혜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분별심, 분별망상심으로 쫓아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분별망상만 없으면 뭐 성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 착각으로 일어난 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죄라는 건. 그래서 만약 마음이 만약 멸하면 이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소멸 없으면 소멸하면 죄 또한 없어진다. 같이 사라진다. 죄 또한. 분별망상으로 일어난 게 죄니까 분별망상이 없으면 죄 또한 없어진다. 그래서 죄라는 거나 분별망상심이나 함께 양구공 함께 멸해서 공하면 함께 분별망상진도 멸하고 죄라는 것도 멸하면 둘 다 공해서 없어지면 공했으면은 그때 이것을 일러서 이름하여 진참회라고 한다. 응? 진참회라고 한다. 알아듣겠죠? 천수경이 나오는 거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간 게 참회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살아오면서 이 기도 힘의 힘 때문에요.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이 가피라는 게 명운 가피라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가피 있는 게 무지개 많아요. 기도하면서 뭐가 크게 뭐 시험 같은 이런 거 애들이 잘 결혼 같은 거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 가피라는 건요.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피가 아니고 이 가피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몽중가피, 그 다음에 현증가피, 그 다음에 명운가피 이러거든요. 꿈에서 이루어져 꿈에서 많이 일러주죠. 기도하면 일러줘요. 그 다음에 현증 현실에서 그냥 이루어지면 학교가고 막 취직하고 뭐 취직장가 가고 병 낫고 다 해요. 현증가피. 그 다음에 명운가피는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가피를 입는 걸 현실생활에서 신행생활을 계속하고 기도생활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크게 당할 것 적게 당하고 엄청나게 가피가 많아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공기 속에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물 있으면 물의 고마움 모르고 모든 게 모르고 산소의 고마움 모르고 살듯이 이 자기도 모르게 이건 명운가피라는 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가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피라는 걸
눈에 보이는 거, 몸에, 눈에, 손에 쥐어지는 것만 가피가 아니고 내면적으로, 내 마음으로 이루어진 가피가 엄청 더 많다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가피를 입는 건 보이지 않는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피를 믿어야 돼. 밖에 현상에 내가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할 게 아니고, 예? 기도가 잘 나눠지는 업장 때문에 그래요. 업장이 두꺼우면 남은 잘 되는 남은 안 되는 기도가 안 되지. 그럼 업장이 두꺼워서 부처님의 광명의 제광이 비출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하니까 깨려니까 그러면 공이 힘들어. 포크레인 갖다 때려야 되는데 망치고 두들기 있으면 안 깨지겠죠. 그래서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세상살이에 우리가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거 불자들, 기도 많이 하는 보살님들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고3 때, IMF 때, 아플 때, 속세길 때, 이 모든 거, 이럴 때 나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부처님 아니 계셨으면, 스님이 아니 계셨으면 어떻게 능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렇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기도해서 용기를 주신 부처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살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요, 이 믿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면은 여인이 마치 사람이 음수에 냉난에 자지라.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러고, 기도를 많이 해봐야 그 맛을 알아고 가피를 알아요. 안 하면 몰라요. 당신 업력 생각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탁을 10개 이상 깬 기도 온 스님하고 기도 안한 스님하고 이것은 차이가 많이 있다. 기도 안 하는 스님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길이 나잖아. 지가 많이 다니면 지 기가 나죠. 길이 알잖아요. 뭐가 많이 다닌 길을. 길이 나야 돼. 그쪽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인이 음수에 냉난에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매. 깊은 물에 물을 마시매. 여기 있는 물을 마시매. 이게 미지근한 물인가 뜨거운 물인가 찬물인가는 먹어본 사람이 차고 더운 것은 스스로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다른 사람 모른다 이거요. 이게 지금 사이다인지 뜨신 물인지 찬물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가피도 염불도 모든 것이. 근데 이것을 뭐한 생각 돌리면 다뭐 부처인데 뭘뭐 하고 그러냐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한 생각 돌리면 부처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생각 동제망념이라. 몰록 한 생각, 망령된 생각만 제거하면 부처다. 부처다. 닦을 것도 없다. 세소다, 코마니보다 쉽다. 분별망상심만 없고 한 생각만 돌리면 부처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 설명 듣고, 제가 지금 선법을 한다고 자. 여러분, 분별망상심. 한 생각만 돌리면 부처인데, 자다가도 코만지고 세소다 코만지보다 쉬운데, 뭐로 닦으려고 애쓰고 힘들게 하느냐. 한 생각만 돌려라 그러잖아. 한 생각 돌려봐. 그러면 여러분들 12분별 끊어지고 한 시간은 부처 돼. 그런데 한 시간 후에 전화 한 통화 무슨 뭐 저거 누가 욕하는 전화나 뭐안된 전화나 이렇게 받으잖아. 그럼 한 생각 돌렸는데 부처를 되준 것 같아. 딱 결과 보자고 앉아 있으니까. 스님 지시대로 부처 된것 같아. 딱 마음 비우고. 그런데 끝나고서 한 시간 후에 전화 한 통화 받으니까 한 생각 돌려지잖아, 다시.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윤회예요. 한 생각 돌리면은 그대로 부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부처가 돼야 되는데, 역경계가 오면은 또 중생심을 돌아가거든요. 그럼 한 생각 돌린다는 얘기를 잘 써야 돼, 우리가. 그냥 쓰지 말고. 한 생각 돌리면 극락이고, 한 생각 돌리면 부처고. 그런데 그게 365일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가더라 하면은 부처야. 그런데 오늘은 내가 한 생각 돌리니 부처로 살았는데 내일은 예? 그렇게 자식이 속죄고 남편이 이렇게 뭐 말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한 생각 또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렸다가 또 돌려. 그럼 지옥이야. 이런 얘기에 좀 분별해서 좀 법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아, 제가 무슨 다른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그 본원력과 해양심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요즘 공무원심이고 뭐 시험이 많잖아요. 네. 취직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시험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목탁을 막 한 50년 동안 젊어서 거의 막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마 10개, 10대끼 이상 깨먹었을 거예요. 자루도 목탁 치다 보면 막 신나게 밤새 치다 보면 막 잘려져서 날아가 버리고, 목탁체가 약하거든. 잘못 치면 깨먹고, 막 잘 깨먹어요. 막. 그런데, 아니, 기도라는 게 이게 진짜 가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맹신하면 안 되잖아요. 미신하면 안 되잖아. 광신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이 수험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 삼보사 신도 말씀을 드릴게요. 세 사람이 부모님이 엄마가 기도하는 거 보나 애가 공부하는 거 보나 같이 데리고 와요.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힘도 주고 이제 제가 덕담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를 금년에 세 사람은 돼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고 진짜 자나깨나 다른 사람도 기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 내가 뭐 금년 한 해가 아니고 지켜보니까 여기는 돼야 되겠다. 만약에 세 사람이 다 안 된다면 이건 기도는 좀 뭐 헛소리다. 진짜 이건 미신이다. 그래서 제가 승부수를 띄웠죠. 신도들 몇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세 분 중에서 전부 다 떨어지면, 공무원 시험이 잘 될 것 같지만 1.6%뿐이 합격 못 해요. 이걸 아셔야 돼. 무조건 앞치 막 흘려놓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옛날 사시 공부예요. 사시 공부 만큼 좀 힘들어요. 이제 내가 신도 몇 분한테 셋이 다 떨어지면 주지 사표 내겠다 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부처님하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 세 사람이 안 된다면 내가 더 이상 신도들을 속일 이유가 없다. 주지 내놔야 된다. 사표 내겠다고 그냥 큰소리 빵 쳐놨어요. 해놓고도 뭐 사표 낼지 안 낼지는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결론적인 얘기는 둘이 결정 났어요. 합격으로 다. 둘 다 다. 근데 한 사람이 지금 7급인지 시험이 아직 남아있더라고. 엊그제 쳐놨어요. 한 사람이. 근데 거기를 꼭 이제 됐으면 하는데,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쁜 사람 기도도 그렇고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승부수를 띄우고 합격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하면은 저는 반드시 소원 성취를 이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 강의에 청량제가 됐다고 하면은 ARS 060-800-7000번 눌러서 당신의 공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장하십시오. 기도하는 불자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념이 더욱 불타야 하고, 어둠이 심할수록 그것을 밝히고자
하는 기도는 더 진지해져야 한다. 불자가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설사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비굴하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이하자. 불행 속에서도 감사함에 눈 뜰 때 그 불행은 자신으로부터 사라진다. 불행을 탓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불행은 떠나지 않는다. 기도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일이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불행이 몰아칠 때 그 시간을 더 많이 가지자.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